네, 하락하는 종목 5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왜 하락하는지 여기서 세 종목을 추려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 과장님, 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인 가운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특별한 악재라든지 어닝 쇼크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한 1, 2%에서 그런 가격적인 좀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 가까운 좀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점점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공급망 내 재고 조정 영향이 좀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2분기에 좀 부진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좀 꾸준하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안정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분기가 이제 계절적인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와 더불어서 또한 이제 2분기에 좀 판가 인상한 효과가 이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원재료 가격 아시다시피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가 부담이 좀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또 이제 원재료 그 DMF 그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캐파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도 즉 이제 마진율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즉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 2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이제 3분기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옮겨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한 1%대 정도로 좀 낙폭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한 3만 7천 원 정도 선에서 좀 매수 가격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만 8천 원 부근인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3만 7천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 이제 5월 말 가격이 한 5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이제 어닝 쇼크 이후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 우려감에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한 5만 원 정도 선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2천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1%가량 하락하면서 3만 8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3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와이라너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화면에서 CG로 만나보셨지만 SPC 삼립입니다. 어제였나요? 그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실적 굉장히 좋게 나타났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좀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좀 기업이었는데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락 같은 경우에 오늘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어제 그제 좀 이틀 연속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좀 급반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의 영업이익이 2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2%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외식 수요 호조와 더불어서 이런 사업 구조 개선 효과가 더해지면서 큰 폭의 이제 이익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최근에 이제 또 포켓몬빵의 최근에 열풍이 또 불면서 이런 포켓몬빵 그 판매가 이제 증가세가 좀 나타나면서 실적에 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커리 부분의 매출 호조가 이제 2분기에 호실적을 기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 주요 뭐 밀 가격이라든지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가 인상과 더불어서 또 제품 믹스 효과가 또 더해지면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는데요. 향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밀 가격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3분기죠. 지난달 초에 이제 신제품 그 빵 3종이랑 이제 냉동피자 2종의 신제품 총 5종의 그 5종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신제품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이틀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뭐 주가가 한 8만 7천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만 원대 부근, 한 7만 원대 후반 8만 원대 부근에서 최근에 지금 한 10% 정도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전형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제 또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하면서 60일, 120일 이평선, 이제 중기 이평선을 완전하게 이제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좀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60일, 120일 이평선이 위치한 한 8만 원대 한 초중반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이제 8만 5천 원 정도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로는 이제 60일 이평선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즉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가격 수준인 한 8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C 삼립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와이라노 세 번째 종목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SPC 삼립과 거의 뭐 비슷한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삼립과 마찬가지로 거의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화요일이죠. 주가가 이제 이틀 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7조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9%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04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특히나 이제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제품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이런 바이오 부분에서 호실적이 나타나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러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실적을 내놨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러한 마진 개선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러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를 지금 인상해 놓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그만큼 마진 스프레드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한 번 올린 판가를 뭐 단기적으로 뭐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또 내년까지도 이러한 실적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판가가 인상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되면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틀 전에 주가가 한 10%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주가가 이제 급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2분기에 이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고요. 또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주가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2만 원 정도 선인데요. 한 41만 원 정도 선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가격대에서 한 41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약 한 20% 정도 주가 업사이드를 기대한 한 5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전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0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좀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일에 뭐 그 40만 원까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이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40만 원대에서는 강력한 좀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CJ 제일제당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Y라는 세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어젯밤이었죠. CPI 지수가 발표가 돼서 우리 지금 지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8월 이후에 장,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네, 우선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 하락의 이제 주요 요인이었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 현재 당장에 이제 9월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도 이제 0.75%에서 0.5%로 이제 금리 인상 확률도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도 이제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또 금리 인하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반영된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은 지수 움직임보다는 철저하게 좀 개별 업종과 또 종목
그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인 만큼 이러한 실적주들 쪽으로 특히 이제 3분기 하반기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가면서 이러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